개표하고 전자 개표 사이에 예. 이제 실상에 대한 이야기죠.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윤호중 의원이 그 이제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요지를 적어 놨거든요. 사실 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2007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56쪽에서 윤호중 의원이 투표지 불리기 관련 질의에 대해 투표지 불리기를 보조적으로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투표지 분리 관련해가 이렇게 중앙선거에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선적으로 보조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면은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되고 아까 설명했지요. 예. 보조적으로 이용하니까 수개표가 주고 개표기가 보조니까 두 개 다 하면 11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이에요. 11시간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됩니다. 이때까지 개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이어가시죠. 예. 아니, 이제 좀 정리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예, 예. 국정감사 때, 이 질의를 했겠죠. 선관위 윤호중 의원이 답변을 하는데. 아, 질문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개표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예. 내용을 하면서 예. 수개표를 안 했다. 예, 전자개표를 했었다. 했다, 이때까지 예, 그 말입니다. 전자개표 했었다. 예, 예. 그냥 시인해버린 거네요. 시인해버립니다. 실수한 건가요, 그럼? 이거? 실수가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사실인데, 이 사람은 사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끝나면은, 부정선거는 임자순 사무총장이 했는데, 네. 그 직원들은, 그 다음에 온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규정대로 할 겁니까? 네. 답변하고, 그것도 증거를 보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뽀롱이 났는 거예요. 그냥 문서대로 그냥 그대로 답변을 했는데. 예. 아, 그래서 자기들 숨기게 되려면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기들이 완벽하려면 그 자료까지 완벽하게 조작해서 넣어놔야 되는데. 네. 그거 하다가 큰일 나죠. 네. 공무수비죠.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계속 이걸 이제.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 온 분은 그냥 문서 내용 그대로 되죠. 성실하게 답변한 거예요. 네. 네. 예. 예. 사실 뽀롱 났는 거예요. 네. 예. 제가 그거를 속이는 문서까지 다 조작해 놓으려니 그건 겁난다니까. 네. 할 수도 없고. 훌륭한 분이네요. 그래,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예, 회의록 2007년 국정감사 국회 사무처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윤호중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쭉 다 읽어보실 거고. 네, 다 읽어보실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핵심만. 예, 핵심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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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나옵니다. 네. 윤호중 의원이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아. 투표지 분리기 관련 사용 중인 투표지 분리기의 기술적인 문제나 기계장치 및 전산장치 보조 사용 시 개표 관리 어려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런 게. 아, 예.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 윤호중. 예. 아, 네. 예. 윤호중 의원이 물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죠. 네, 선관위 지원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해요. 네. 아까 제가 방송한 대로 투표지 분리기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왜냐면 투표지 분리기가 보조로만 사용하거든요. 네. 그럼 주는 수개표를 해야 되니까 네. 수개표 시간을 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따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최초 6월 지방선거에 사용했다는 네. 그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완전 전자개표로 개표 뭐 했다, 수개표 안 했다, 네. 완전 부정성이 했습니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예. 이때까지 선거는 다 불법이었습니다. 다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라고 그냥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같습니다. 왜 그 바뀌는 직원들한테 일일이 은폐하는 그 내용을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탈로가 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게 왜 국민들이 이거 다 모르고 있죠? 아니, 이건 너무 기관의 이런 세세한 부분. 지금 문재인 세세한 부분이니까. 하긴 예, 다 잘 모릅니다. 예. 예. 그 다음 해보시죠. 일단 아까 이전에 봤습니다. 투표율이 예, 예. 18번 맞죠? 18번 19번에 예, 아까 예. 보신 거고 20번이면 107페이지 107페이지 예, 그냥 107 쓰시면 더 빠를 것 같네요. 20번이면 107입니까? 어 그렇게 나오는데 그 207이요. 아 207이요. 예. 207 좀 내리셔도 되고요. 예.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 이거 아니고. 이거 20분 맞네. 네네. 이거는 아까 그 전자개피기를 개발하는 사무총장이 임자순 사무총장입니다. 네, 연구 논문인데, 선거와 인터넷. 2003년 9월 20일 법무부 발행. 거기에 논문을 게재했어요. 게재인데 이 내용이 요지가 이렇습니다. 전자개피기 개발하는 전 중앙선관위 임자순이 전산조직으로 개표를 했다고 논문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책임자인 전 사무총장이 16대 대선의 전자개표기 전산조직의 사용을 자랑하는 홍보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소속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주장에 반해 전자개표기를 두고 그 명칭을 바꿔가며 투표지 분리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선거법 부치5조에 의해 불법 장비이고 동법조를 위반한 것이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거 지금 법무부 발행한 공식 논문인 거죠? 네, 공식 논문. 공식 논문인데 네. 공식 논문에서 선관위 임자순 사무총장이 네. 전자개표기는 네. 본인 직접 얘기한 거죠? 네. 그 전자개표기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첨단 기법이다. 예. 최신 기법이다라는 그렇죠. 것을 그런 거죠. 뭐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죠. 예, 예, 자랑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예, 예. 줄을 쳐놨습니다. 이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선거 소식 내용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신의 수가 전제되어야 하며 노년층 등 이른바 큰맹 세대들에 대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도 전자투표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자투표 재도입보다는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만 전산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전산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전산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전 수개표가 없었어. 이때는 예? 수개표가 전혀 없었던 거죠. 수개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서도 전혀 안 했습니다. 완전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자아가 엄청 싸웠어요. 개표 때 되면은 네. 야 사무국장들 그거 전자개표가 정확한데 뭐 꼭 그거 수개표가 확인해야 돼. 이러면 사무국장들 그러고 뭐. 아이 총장이 무슨 말 합니까?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거 완전 노예가 됩니다. 뭐 이래야 됩니다. 완전 노예하는 폼. 근데 공무원이 좀 그런 분위기가 예. 있겠죠? 그거는 네. 지금 공무원이 그런 행동하면 국민들이 억수로 야단쳐야 됩니다. 네. 이 노예냐? 하면서 야단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넘어가보시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법무부 공식 논문입니다. 그렇지다.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옛날에는 선거법이 전다. 개별법을 대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 선거법 뭐 예, 북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별개로 있었는데 별개로 하니까 선거 관리에도 선거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상. 형태마다 자꾸 바뀌니까, 바뀌어 틀리는 게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선거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에, 선거법을 통합하자 해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선관위 명령을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선관위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개표장의 뭐 이제 선거관리장, 선거운동장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개표 부분만, 개표장은 일부를 자료를 사본을 저희들이 국회 가가지고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열람회가 복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최초 전산조직에 관한 개표 관련 재정 법률 아닌 통합선거법 안 상의 개표 제11장에 제168조 투표 카드 판독기 등 이 투표 카드 판독기가 전자기 표기. 아,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때 용어는 전산 그 학도들이 쓰는 용어예요. 네, 그런데 등의 조문에 의하면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 카드 판독기로서 전산 조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정산 조직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의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입니다. 이 요지고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재정 의경 뭐 옛날 그 인체된 이런 의견 나왔어요. 그 법이죠. 선거법. 아니, 이 재정안. 아, 재정안. 통합선거법 네. 만들기 전에 재정안. 네. 재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개표 11장 개표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죠. 투표카드 판독기 등. 네. 그래가지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카드의 판독을 위하여 투표카드 판독기와 개표용 전산조직 및 개수기를 갖춰야 한다. 이제 전산조직을 활용해서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이게 투표카드 판독기와 개표용 전산조직 및 개수기를 갖춰야 한다. 이래 놓고 네. 이게 이제 나와요. 제1항에서 투표카드 판독기를 하면 개개의 투표카드, 부재자 투표카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읽고, 투표카드를 읽고, 투표의 유효, 무효 및 기표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판독하여 그 결과를 개표용 전산조직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아, 전송. 네. 전송까지. 네. 전송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네. 해버리네요. 그리고 제1항에서 개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이게 이제 전산조직이 나와요. 이 정의가 나옵니다. 이래 하면 제2항의 투표카드 판독기에 의한 판독 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그 주변 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네. 그리고 투표카드 판독기나 개표용 전산조직 및 개수기의 규격, 운영방법 기타 필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오케이. 이제 이해가시죠? 예. 이래놓고, 개표 프로그램의 제작 보관 등, 아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하고 예. 보관하는 이게 또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몇 년 겁니까? 이게, 1994년 재정안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안입니다. 안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나면 개표 11장이 아까 부치고죠. 아. 부치고조로 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게 안, 이건 아니고. 예, 예. 이대로는 이제 참아 못하고. 이 안이, 그,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 안대로 하자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조작이 심하니까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여당이니까. 아. 이 만년 여당 제가 한나라당이 하겠다 치보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아니 거기가 거기네요 그럼. 아 그. 아니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이런 안을 이제 부정 투표가 될 수 있는 전자 개표기에 대한 안을 내놨더니 민주당이 이제 극렬히 방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지금이랑, 하면서 네. 민주당에서 야무치게 했지요. 네. 진짜 조작당하면 억울하다는 짝이 들려. 네. 그러니까 야무치게 붙이고 저를 아까 조문은 내용은 짧았대. 굉장히 절절하게 간단히 하면서 거의 사회보라 기억을 해놨는 거예요. 해놨는데,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에서 그거를 또 사용하면서 제가 사고 쳐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피해자였고, 예. 그때는 피해자였고, 네. 지금 또 이제 예.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그래, 역사, 진짜 역사가 반복돼. 국민들이 볼 적에는 야, 이상한데. 1994년도에 그때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죠. 여당이 이런 악법을 전자계 표기를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예, 예. 이건 뭐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네요. 똑같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두 당은 합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가시죠. 이제 제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다 게재해 놓을 건데 국민들이 보시면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예.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지나간 거고 예. 지금 이거는 문제가 이제 이 내용을 먹어가면요.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이거든 주의 요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공직선거법 붙이고 이제 전자계 표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시제품을 만들어도 그 감사원이 지적을 안 받습니다. 적법 회의가 되는데 사실은 그때 전자투표기 만드는 공직선거법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관위가 아마 1억 6천인가 1억 몇천을 서면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감사원에서 그걸 알고 와서 와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중앙선관위 쪽도 만드는 건 좋은데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 규정이 없는데 왜 만들었냐. 국비를 그렇게 낭비하고 가면 안 된다. 법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착실하게 해라. 는 주의 공문이에요. 주의 공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외부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 내용으로 결정한 것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전자투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됨이 명확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로 한 것이 허위주장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고 이거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이제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제목이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업무처리 보시면 소관청 중앙선거관리 관계기관 중앙선거관리인의 본부 내용 중앙선거관리인의 주문부서 선거관리관실 이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이때는 계약금액 1억 3,530만 원이네요. 사실 이거보다 더 추진비하고 해가 더 많아요. 홍보비하고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직의 개표사무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전산조직의 개표 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는 199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에 있는 한국 유니시스 주식회사 명칭과 브라질에서 1966년 사용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소개하자 2주 만인 같은 해 10월 29일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현대정보 기술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1998년 11월 28일 전자투표 시스템 시제품을 5대 납품받았으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납품받았대나죠. 개발계획 전산조직의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보정방지 부칙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전자투표 시급하게 할 필요 없다. 뭐 이게 나온다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전산조직에 관한 개표 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던 아까 이게 나왔지요. 유니시스 나왔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오고 이런 나왔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뭐가 하면은 부칙 5조가 어떤 조문이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감사원에서. 네, 네. 그렇게 그 전자투표기는 278조가 이 사건을 인해 3개월 후에 99년이거든요. 그 지금 연말경이에요. 여기 나올 게 시간 나올 게 시간 안 나오는. 이
연말경인데 2000년 2월 16일인가 그 278조 전산조직에 대한 투표증 개표 조문이 신설됩니다. 신설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전쟁의 평의하고 이거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아까 그 개수기 네. 그렇다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또 주의받고 이제 네. 부정선거로 이제 그거 되는 거죠. 네. 계속하십시오. 네. 사실은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이거 보세요. 다시 이제 법 규정을 제가 이래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5조 전산조직에 대한 개표 부칙입니다. 여기 공직선거법 제278조. 가장 쟁점이 된 중요한 거. 예, 예, 이거 하고 아까 보궐서, 보궐선거 등에 대한 이거, 그 적이 나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이부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 1항 내지 3항 및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오케이. 이런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그럼 이렇게 정해진 특정한 선거에서만, 네, 그렇죠. 거기에서만 할 수 있다. 작은 있습니다. 선거. 정원선거. 제3항은 정원선거고, 1항은 재선거, 2항은 보궐선거, 3항 정원된 정원선거고, 36조는 연기된 선거. 이런 네 가지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네. 네. 감독하지. 이제 오늘 설명은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진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이거를 국민들 참. 그런데 이 후반부는 뭐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네. 것이 부칙 제 7조를 5조. 위반해서 부칙 5조, 네. 부칙 제 5조를 위반해 가지고 전자개표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예. 사용하고는 오리발레미예요. 아. 그건 아니다. 기계장치다. 그러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을 계속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고집을 표현하면 부정선거 들으려면 살 길이 없잖아요. 부정선거는 시효도 없고 영구입니다. 언제라도 드러나면 막 큰일 나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2002년부터 중앙선관위 그 사무총장 상임위원 있잖아요. 그 부정선거 환자들이 교대로 승진되면서 막아왔는 거예요. 막아왔는 거예요. 숨기면 승진하고 밝히면 다 죽고. 그렇지. 밝히면 애처럼 잘리고 난리나고. 그래서 순종하면은 승진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노예를 만드는 거네요. 그냥. 완전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만 노예, 선관위 공무원들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노예가 국민들은 모르게 노예 되는 거예요. 다 믿고 자기 정직하게 된다 관리하고 진짜 잘할 줄 아는데 국민들은 뭐 자기가 모르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22가지 공무원은 최고 중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20가지 정도. 네.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오늘 하신 만큼의 분량이 그만큼 또 있는데 근데 중요도로 봤을 때 좀 중요한 걸 먼저 했습니다. 네. 먼저 하고 그때 우리가 선거물에 소송하면서 22개만 내놓고 다시 그거 다 내놓고 선거해라. 그건 뭡니까? 이게 다 공문적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면 불료증.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학증이 완전히 다르니까. 학증 수백 년 흘러가지고도 바꿀 수도 없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21대 총선 결과와 같네. 확정된 거.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거. 그런데 총선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무효됩니다. 이 증거에서 무효가 막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사람들, 그 부정선거 아니다는 사람들, 이 증거를 보면은,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증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다 했구나. 어떡하나. 이 국민들한테 내가 뭐 어떤 면모로 나가나. 스스로 집에 가서 지금 손자들 보고 조용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학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언론사 다 제공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하나 둘 하나 많이 올렸고 또 언론사는 이런 자료를 정리하는 또 직원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부지런한 그 기자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건 너무 순진한 이야기네. 그렇게 조합제 같은 사람은 언론인 아닙니까? 그건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이고 김진도 언론인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회의 의원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세뇌돼가지고 아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봤을 때는 그분들도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자료가 나오면 이게 누구 자료입니까? 국민 자료입니다. 자료 앞에서 고개 숙여야 되고 다시는 경솔한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진짜 백배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이 모아가지고 정진석 의원 나오세요. 이 증거 있습니다. 부정선거 아닙니까? 어떡할라요? 이러면 정진석이가 국회의원을 해먹고 싶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국민 용서해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정상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 부정선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 속에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박사님께서 힘들게 너무나도 이 확실한 어떤 심증 속에서 수학적인 데이터와 과학자들의 어떤 그 조언과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으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부정선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 언제든지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근데 겁이 났지. 네. 남들은 다.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받고 해도. 요번에 말씀 잘 나왔어요. 요번에 정황연구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우리 그 대표님도 그걸 하시고. 네.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황연구는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상상의 나래를 펴도 문제가 안 돼. 이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팩트가 없으면은 그건 잘못하면 선거 불복으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스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그랬다면 한나라당이 부정선거 해놓고는 민주당이 급적급적하면 선거 불복해? 그 말이 무슨 말이고? 그럼 선거 불복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불복해? 하면 민주당이 깨갱하면서 들어갔다 합니까? 완전 그 모양이 깨갱하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은 뭐, 이 통합당이 나오면, 야, 선거 불복해? 하면 통합당이 깨갱할 지경도 했어요. 웃기는 것이 자꾸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 앞에서 지금 부정선거가 아니다는 정치인들과 언론인은 자기의 발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매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이런 사실을 보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고 이거 기사도 쓰고 여론주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매장됩니다. 근데 국민들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불법 선거를 한번 밝혀내보자는 입장이었다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 계기를 해서 불법 선거는 아주 오래된 역사고 원래부터 있어 왔고 반복되고 있어 왔고 더 커졌습니다. 예, 점점 규모는 커졌고 예, 커졌습니다. 방법도 더 교묘해졌고 더 발달해졌고 그리고 2003년도 이미 그 조작질하고 다행히 나왔는데 업했다면 그럼 21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18년 후에 일어났는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부정할 수 없게 판례로 다 나온 증거들이고 네. 또 판례를 만들어가지고 허위 판례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를 또 은폐시키고 이러왔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판례 보면은 뭐 증해가지고 뭐 이제 판례 번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번호로 하면은 그게 뭐 확인이 되는 거죠? 거의 됩니다. 변호사들은 다 됩니다. 예. 아 그럼 변호사들은 여기 있는 내용 증거들 직접 예, 다 됩니다. 입력을 해보면 예.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고. 뭐 망고 불변입니다. 불변이고 아, 이제 이거를 지금 법조인들, 네. 만약 판사분들 굉장히 능력 있는 판사분들이 보면은 가슴이 뒤집힐 거예요. 야. 가슴이 뒤집힐 사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말씀해야 됩니다. 예. 오, 진짜 잘못됐네. 이런 진실이 있었네. 이러면 그분들도 당연히 나와 용감하게 부정선거다. 딱 하면서 선거를 다 다시 해라. 먼저 나오셔야겠네. 내려오세요. 네. 저거 하세요. 이렇게 돼. 왜냐. 판사들이 그래도 법조의 전문가이니까 그 검사들보다 낫고 변호사들보다 나으니까 그분들께서 그 두 번째 변호사들이 나와야 돼. 수사하겠다. 이게 나 이 꼴은 못 보겠다. 네네. 네. 이제 밑에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꼴은 못 보겠다. 총장이 가만히 있을 거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나라입니다. 그럼 방역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국민들이 한번 봅시다. 뭐 언론사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KBS, MBC, SBS부터 겁이 나면은 먼저 새 언론사가 이 부정선거도 갖고 확 치고 종편이 따라오고 밑에 있는 일간지들이 따라오고 그다음 딴 이름 뭡니까? 요즘 유튜브
언론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팍 쏴줘야 된다. 그래 좀 뭡니까? 문재인 제가 히히 웃어가면서 했는데, 내려와요. 아니, 근데, 자, 이거, 이것만 좀 질문 드릴게요. 예, 아,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예. 정말 이 불법 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예. 이거 왜 국민들이 왜 모르고 있죠, 지금 이제? 언론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네. 국민들은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정치인을 믿고, 국가 그 공무원 관료들 믿고, 법원을 믿고, 검찰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뢰하고. 예, 정치, 정치와 판례, 법이 이런 저분들이 하시니까. 예, 예. 국민들은 바쁘게 자기 생활 사는 거죠. 바쁘게 열심히 살면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라도 깨끗하게 되고, 정의롭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배반해 있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국회의원들 비판 감시하면서 제대로 정비를 해주고, 그다음 그 행정기관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을 시키고, 그 검찰 수장들도 잘못하면 탄핵을 시키고, 법원 법관들도 잘못된 사람들 탄핵을 시키고 나갔으면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기 그 역할을 전혀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 결국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배반하게 되고, 그다음 밑에 그 정치 밑에 법원 권력이 신뢰가 돼버리고, 검찰도 신뢰가 돼버리고, 언론도 돈을 촌지를 많이 모아서 그랬는지, 스스로, 제가 언론이 스스로 들어가서 그런 짓은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이걸 보세요. 유튜브 방송 빼놓고 이걸 딱 막아보세요. 그러게요. 그건 참 신기했어요. 아니, 이거 다 모으시는데, 예, 예. 많이 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 이거 자료 모으는데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 2006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현직에 그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네. 전부 공개를 안 했어요. 거의 막 비협조라고 소송도 하고, 그거 하나 찾는데 또 소송하려니까 또 비용도 들고 힘들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법원 판사가 또 방에 있어가지고 뭐 적었던 사람 같으면, 야, 필요 없어. 중앙선관위 가져올래, 안 가져올래. 중앙선관위 위원장인데 쟤네가 이따오로 가려냐. 이래 나와야 되는데, 법관들은 그런 행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 선배 법관들한테 절대 그런 못합니다. 기수가 다. 그러니까 법원이 팍 박사는 거예요. 그런 관례를 지키는 게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법관들 생각하는 그 미친 법관들입니다. 미친 법관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법관을 보면은 당신 재판 똑바로 해. 요즘 법관이 엉망이다는데 어떻게 해, 당신은? 모름지기 야단쳐야 됩니다. 그건 검사를 만나면은 당신 요즘 수사 잘해? 검사가 엉망이라는데 일을 어떻게 해? 야단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조아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사 만나면, 야, 너 공정 보도 안 하냐? 니가 언론사냐? 자기 그따위로 살래? 엄청나게 야단쳐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